이 로너스 어카이브는 옛날에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는 홀더 모먼트 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최근에 그냥 이름만 바뀐 데예요. 그래서 오늘 택배가 왔어요. 요거는 아마 덤인 것 같아요. 1월 달력이랑 깜장색 스티커, 활용하기 좋은 기본 원형 스티커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이렇게 총 4개를 샀는데 이거 두 개는 굿바이세일 제품이에요. 이거는 단어 외울 수 있는 패드고, 그리고 이거는 패턴 메모북. 이렇게 네 가지 메모 패드가 한이 정도씩 들어가 있는 메모 패드예요.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어요. 이거는 이렇게 하나에 네 개가 들어있어서 휴대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, 케이스도 예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500원, 그러니까 500원에 구입하는 건데, 이게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이게 아마 그 로너스 어카이브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은 이게 아마 메인 홈페이지 그림으로 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, 이것도 작지만 뭔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작으니까 이것저것 붙이기도 좋고, 그리고 이거는 위클리 쓰는 건데, 이렇게도 쓸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일주일 요일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. 근데 어쨌든, 500원에 이렇게 세개 완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마지막, 연못 마스킹 테이프는 가격은 5,000원이었고, 엄청 조금 차분한 색감이에요. 그리고 언니랑 같이 대한문고도 시켰는데, 일단 이 형광펜 세트를 두개 샀어요. 같은 거두개 샀는데 그냥 하나씩 쓰려고 두 개를 샀습니다. 원래는 단품을 사고 싶었거든요. 노란색 단품. 근데 노란색 단품만 품절인 거예요. 대한문고에서 하나에 200원이었는데, 그래가지고. 근데 세트는 남아 있었어요. 색깔은 다 예쁜 것 같아요. 특히 근데 노란색이 다른 파스텔 컬러들에 비해서는 좀더 진하고요. 근데 조금
뚜껑 열때 뻑뻑한 점? 그것만 빼면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몰랐는데, 에딩슈퍼 제가 쓰고 있는 게 집에 하나 있더라고요. 이건 파스텔 라인은 아니고, 그냥 그린 색깔인데, 이거는 근데 뚜껑 여는 게 제가 옛날부터 썼던 거라 그런지 되게 부드럽게 잘 열리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현관 그린색이에요.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제가 진짜 재작년부터 써왔던 건데 이 노란색을 거의 다 써가지고 파스텔 골드 옐로우 색상인데 노란색만 하나 더 샀어요. 이게 진짜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형광펜 중에서 되게 잘 나온 형광펜인 것 같아요. 스타빌로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샤피는 조금 더 색깔이 진하고 에센티소프트는 혼자만 좀더 주황빛을 띠는 그런 노란색입니다. 아바 OHP 수성 볼펜, 아 물펜. 제가 사실 이거 산 이유는 옹호팝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저는 이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써주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볼펜이나 그냥 펜 중에서는 잘안 써지고 그래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무슨 펜이랑 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거는 혹시 잘 써질까 하는 마음에서 이걸로 샀어요. 그렇게까지 잘 흡수가 수가 안 되고 좀다 떠버리는? 이렇게 어제 왔던 거랑 똑같이 덤도 들어있고요. 이렇게 외운 거 표시도 하고, 색도 쓰고, 이 보라색도 써가지고, 아까 제가 잘 쓰고 있다는 단어장 한 권씩 시킨 거랑, 이거는 랜덤 이벤트 시킨 거예요. 이렇게 세 개가 왔는데요.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. 색깔도 다 다르고 메모장 크기랑 디자인도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랜덤 이벤트에 부합하는. 근데 이거는 엄청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되게 영롱한 메모지고요. 되게 깔끔한 디자인, 그리고 색깔도 조금 차분한 색깔?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적당한 사이즈. 이것도 잘쓸것 같고요. 이거는 좀 길다란 메모지인데,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고요. 색깔도 초록색이라서, 제 방에 침대랑 책상이랑 의자랑 다 초록색으로 맞춰놨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거 세 개가 500원이라니까, 너무 진짜 혜자 이벤트 아닌가요?